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애도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했고, 행정기관도 대형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했으며, 경북교육청은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긴급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계획 중인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대책 매뉴얼을 재점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선박을 이용한 수학여행 계획은 문경중학교와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 등 도내 21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학교 내에 혼란을 가중시킬 염려가 더 크므로 이런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연수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사고와 관련해 지방선거판은 올스톱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정당마다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시도 지사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일제히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시장 후보자 선출대회를 연기했습니다. 지자체의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로 예정된 세계 물포럼 성공개최 다짐 행사를 취소하고, 도내 23개 시군에 대해 자체 행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도는 관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구조인력과 장비 등 진도사고 현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